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동일 동지 탄생 75돌 기념축 조항 보고 대회가 1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전민 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백두산 대국의 영상이시며 주체의 선군 태양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을 맞이한 온 나라 천만 군민은 한평생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지켜두시고 주체의 사회주의 업을 백성의 한 길로 이끄시어 그 전국적 완성을 위한 옥년 토대를 쌓으신 만고 절세의 애국자 김종일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종에 휩싸여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대회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저체 조선의 용족 대진군의 기치가 되시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을 위한 투쟁에 천만 군민을 총궐기시키시고 민족사적인 승리와 특대의 사변들로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거쳐 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내각총리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 위원장,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공로자들이 대회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또한 해동포 축하단 단장들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탄생 75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 탄생 75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승리적 전진을 다구치기 위한 전민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온나라 강산에 영생불멸의 혁명송과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지고 그리움의 대하가 세차게 굽이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여 온 영광의 철만리를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면서 어버이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2월의 맑고 푸른 봄 하늘가에 울려 퍼진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완전 성공의 장엄한 불내성은 태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 명절인 광명성절을 더욱 빛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남녘의 결의들과 해외 동포들, 세계 진보적 인민들도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인류의 태양으로 우러러 칭송하며 광명성절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인류 공동의 대경사로 의깊게 경축하고 있습니다. 격동적인 20세기의 연대기에 불멸의 문자로 새겨진 2월 16일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성스러운 자주 위협을 영원한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줄 천출위를 맞이한 대통운의 날로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영광의 이날이 있어 역사의 존엄한 시련 속에서도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위엉 떨치는 오늘의 조선이 있고 만리망의 기상으로 최후 승리의 진경로를 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창창한 앞날이 있으며 인류 자주 위협의 광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경축하는 이 자리에서 사회주의 조선의 영상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열화와 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혁명 생애는 주체의 사회주의 여부를 백성의 한 길로 이끄시어 그 전국적 완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쌓아오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한생입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발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한생을 깡그리 바쳐 오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영도사는 독창적인 사상과 세련된 영도로 현대 조선의 역사를 사회주의 승리의 연대로 빛내어오신 탁월한 혁명가의 가장 헌신적이고 영웅적인 투쟁서사시이며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에 미중유의 자욱을 남기고 인류의 자주 위협을 힘차게 추동하여 오신 걸출한 영도자의 불멸의 역사입니다. 사회주의 운동 역사에는 명성 높은 정치 지도자들이 적지 않지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바쳐진 혁명활동의 폭과 심도에 있어서 세계를 진간시킨 위인적 품모와 혁명업적에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과 같으신 절세의 위인은 없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는 위범한 예지로 인민 대중의 자주 위협, 사회주의 위협의 영원한 승리의 길을 밝혀주신 천재적인 사상 이론가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십니다. 사회주의 위협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 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올바른 지도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서만 역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을 제시하시어 인민 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리상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는 길을 명시하시었으며 사회주의 위협의 전 과정에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 방침을 뚜렷이 밝혀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 사상을 새로운 원리와 내용들로 심화 발전시키시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리론을 전면적으로 정립체계화하시었습니다. 혁명적 수령관에 관한 사상과 주체의 당 건설 리론, 선군 정치 리론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 리론,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리론을 비롯하여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 리론은 혁명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인민 대중의 자주 위협, 사회주의 위협 수행의 필승의 기치입니다. 주체의 사회주의 리론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특출한 사상 리론적 자질을 지니시고 오랜 혁명 영도 기간 풍부한 교훈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창조적 사색과 정력적인 탐구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이 위대한 혁명 사상이 있기에 우리 인민은 승리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강성 번영의 꿈과 리상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위협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길을 휘황이 밝혀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사상은 그 독창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거대한 생명력을 가지는 자주시대의 백화전서적 지침으로 빛을 뿌릴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는 역사의 유례 없는 시련 속에서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고수하시고 힘있게 전진시켜 주신 정의의 수호자 불세출의 선군 영장이십니다. 사회주의 조선이 걸어온 길은 제국주의 반동 세력과의 대결이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준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 영도의 전 행정에서 투철한 반제 자주적 입장과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적들의 반혁명적 공세를 혁명적 공세로 맞받아 나아가 짓부셔버리시며 우리 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가심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를 공고 발전시키시고
그 필승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반제 군사 전선을 사회주의 수호의 기본 전선으로 내세우시고 선군 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신 것은 인민 대중의 자주 위협,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으로 되었습니다. 선군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국방 위주의 국가기구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분야를 선군의 요구에 맞게 개조 정비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과감한 정치 군사적 결단에 의하여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의 성세를 튼튼히 보위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사회주의 수호의 최전방에 최고 사령부를 두시고 철령과 오송산, 초도와 판문점을 비롯하여 험난한 선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들이대면 대포를 내대는 무비의 담력과 영원한 지략으로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군사적 압력과 침략 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제압 분쇄하시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수십 년 동안 공고한 익측이나 위력한 지원도 없이 미제를 괴수로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세계 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포성 없는 전승 신화를 창조한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 정치에 이어서만 이룩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적입니다. 선군의 기치 높이 자주 시대와 더불어 영원할 사회주의 승리의 역사, 반제혁명 승리의 역사를 창조하시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시고 우리 인민이 내 조국의 푸른 하늘 아래서 보람찬 사회주의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은 후손 만대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주체의 사회주의 리념을 이 땅 위에 빛나는 현실로 전변시키시고 최후 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희세의 정치가 영도의 고장이십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빛내어 주시었습니다.
이민 위천호의 숭고한 리념을 한생의 정치 신념으로 지론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시고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절대적 기준으로 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었으며 당도 국가도 군대도 오직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사회의 모든 재부도 인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시었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최대의 기쁨으로 낙으로 여기시며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수한 야전복 차림으로 이 나라의 높은 산 험한 영을 다 넘으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이어가신 어버이 장군님의 현지 지도 강행군은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애민 헌신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돌 위에도 꽃을 피우는 뜨거운 열과 정으로 병사들과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한 품에 안아 이훈의 창조자로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고 인덕정치, 광복정치의 은혜로운 빛발로 천만 자식 모두가 감 높은 사회의 정치적 생명을 끝까지 빛내어 나아가도록 보살펴 주시었습니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 속에 참다운 사회주의 정치가 빛나게 실현되고 인민 대중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으며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간직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식 사회주의가 영원히 승승장구하는 근본 비결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력한 힘에 의하여 담보되는 불패의 사회주의로 강화 발전시키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사회주의 집권당 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며 우리 당을 사회주의업 수행의 강유력한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당과 혁명 대화의 통일 단결을 철통같이 다지시었습니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사상과 하나의 뜻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치고 온 사회가 화목한 대가정이 되어 생사 운명을 같이 해 나아가는 일심단결은 그 누구도 가질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주체의 사회주의의 상징이며 이 불패의 혼연일체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 위력이 있습니다.
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그 어떤 제국주의 침략 세력도 일격에 결멸 소탕할 수 있는 무적 필승의 백산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새로운 높이에서 실현하시었으며 우리나라를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여세화된 난공불락의 보루로 전변시키시었습니다. 우리 조국을 세계가 경탄하는 불패의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 조선의 무궁한 강성 번영과 주체혁명 위협의 종국적 완성을 위하여 이룩하신 승리 중의 승리, 업적 중의 최대 업적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나라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강령한 사회주의로 존엄 떨쳐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기 운명은 자기 손에 털어주이고 제 힘으로 개척해 나아가는 김일성 민족의 강의한 정신력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 세워주시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식의 투쟁 방식과 창조 방식으로 부강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새 시대를 펼치시었습니다.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과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제시하시고 온 나라의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자립경제의 토대가 비상이 강화되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강국 건설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력자강의 창조 대전으로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 나아가는 사회주의 조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체험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력갱생의 전략으로 마련하신 제부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가슴 뜨겁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 철학에 기초하고 있고 강력한 힘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으며 자강력으로 전진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혁명 유산이며 이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이 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는 복잡다단한 세계 정치를 주도하시며 사회주의 운동의 강화 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걸출한 정치 원로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운동이 심각한 좌절을 겪고 있던 시기 주체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드시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 실현의 시대적 본보기를 창조하시어 진보적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고 사회주의 운동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시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투철한 혁명적 원칙성, 대같은 도량과 고매한 인품을 지니시고 인류 자주 위협의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것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은 오늘도 만민의 다음 없는 칭송을 받고 계십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는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의 계승 완성을 위한 옥년 기틀을 마련하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주신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리해안의 선견지명으로 당의 통일 단결을 대르리오 고수하고 혁명 전통을 순결하게 계승 발전시키며 새 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위협의 계승 완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망성 있게 풀어오시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숭고한 도덕관을 지니시고 수령 영생 위협의 기원을 열어놓으시었으며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 위업의 계승 완성에서 근본 핵으로 되는 영도의 계승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은 사회주의 조선의 천만 년 미래와 더불어 길이 빛날 가장 고귀한 업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혁명 위협의 계승 완성을 위한 튼튼한 조직 사상적 기초와 영도 체계를 세워주신 것으로 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천지 풍파 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의 불변 궤도를 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 화신이시며 사상도 영도도 인덕도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오. 오늘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의 기치 높이 최후 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처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오시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그 승리도 과학이라는 것이 새로운 주체 백년대의 진군 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는 드팀없는 신념입니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깡그리 바치시어 인민 대중의 자주 위협,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고 영광스러운 김정은 시대의 희영한 전도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 길이 빛날 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 앞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 초석으로 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한치의 두팀도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명언을 이 땅 위에 현실로 꽃피워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진시켜오신 사회주의 승리의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감으로써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 사상 영원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의 기치 높이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수령의 당과 국가 군대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오직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장군님 식대로 전개해 나가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강원도 정신의 창조자들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생명선으로 털어주이고 한치의 뒤틈도 없이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밀고 나아감으로써 장군님의 생존의 뜻과 염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하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는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십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오 우리식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의 천리를 심장 깊이 쪼아받고 경의하는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념의 동지 열혈의 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며 전 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태와 대풍모를 더욱 높이 발양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진시켜 오신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천만 군민이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루가며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뜻깊은 올해의 말리마 속도 창조 대전에 더 큰 박차를 가하여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인민 생활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 세워야 하겠습니다. 당의 선군 혁명 노선 병진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를 천하 무적의 백두산 혁명 강군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고 국방공업 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애족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 제낄 것이며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단호히 짓부숴버리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이 있고 위대한 당이 있으며 위대한 인민이 있기에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합니다. 모두 다 경외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 불패의 당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백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75돌 경축 중앙봉헌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란한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도리에 철통같이 뭉쳐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혁명 생애와 업적을 만대에 빛내며 저승노동당 제 7차 대회가 펼친 사회주의 광복건설의 휘황한 서울길로 따라 폭풍초 내달림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대국염원, 강국염원을 기어이 실현할 혁명적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